안녕하세요. 정우 사진 공방입니다. 올겨울은 그리 춥지 않게 보냈네요. 겨울이면서도 겨울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쩌면 봄꽃들도 일찍 고개를 내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봄꽃 사진 찍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른 봄에는 카메라를 들고 야산을 오르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겨울에 모든 피사체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고 그래서 촬영거리가 없었겠지요. 그러다 보니 한꺼번에 사진사들의 관심을 받는 시기가 봄입니다. 봄 중에서도 추위를 이기고 환하게 웃는 야생화겠지요. 대부분의 사진사들은 노르기 복수초부터 촬영을 합니다. 언 땅을 뚫고 솟아오르며 활짝 웃어지니 더없이 반가운 꽃이지요. 그 조그만 꽃이 어떻게 추위를 이기고 돋아났는지 경이롭기까지 해요. 촬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봄꽃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들고 꽃들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흔히 봅니다. 야생화 촬영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면에서 꽃을 마주보고 찍는 방법이 있고 꽃 주변의 식생을 관찰하기 위해 주변도 함께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찍느냐 하는 것은 촬영자가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얻는 거겠지요. 저는 오로지 꽃들만 프레임에 넣고 싶어 합니다. 주변의 다른 피사체는 원하지 않고 배경을 적당히 정리해주면 주인공이 더욱 돋보이는 촬영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개방조리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방조리개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렌즈의 최대 밝기를 말합니다. 꽃이 한 부분만 핀이 맞고 다른 부분들은 흐리게 배경 처리가 되는 거지요. 봄에는 꽃이 작기도 하지만 땅에 바짝 붙어 있어서 주변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나뭇잎도 있고 가는 나무줄기도 있고 꽃보다 주변이 더 먼저 눈에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찍으면 아무리 잘 찍어도 꽃이 부각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노르기 촬영을 할 때 손수건을 이용했습니다. 뒷배경을 적당히 정리하는 거지요. 어느 정도 거리를 주고 한 손으로 들고 있거나 뒤에 나뭇가지 같은 데 걸쳐 놓으면 훌륭한 배경판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막으면 안 됩니다. 노르기 솜털의 그 부드러움은 역광에서 더욱 빛나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고 배경이 생기면 되겠지요. 청노르기를 촬영하러 갔던 날 다행히 제겐 보라색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배경판이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배경 정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렌즈의 방향을 하늘 쪽으로 올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땅바닥에 엎드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언덕에 핀 꽃을 찾으시면 배경 처리가 훨씬 쉽습니다. 하늘 배경에 아주 부드러운 노르기에 솜털까지 찍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고 계신 사진은 작년에 찍은 노르기입니다. 올해는 어떤 모습으로 찍어볼까 조금씩 흥분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봄은 두근거림을 동반한 계절입니다. 꽃사진을 찍을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노르기. 그 작은 꽃을 찍겠다고 노르기가 피어있는 주변의 흙을 파헤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솜털의 끝을 보시려는지 뿌리가 보이도록 낙엽을 긁어내고 솜털을 만지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봄에 일찍 꽃을 피우는 야생화는 스스로 열을 냅니다. 자기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야산에 한밤중에 기온이 내려가면 많이 추울 텐데 스스로 견딜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특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노르기가 의지하고 있는 낙엽들을 마구 긁어냅니다. 더 멋진 사진을 찍겠다는 신념 하나만으로. 그렇게 하면 노르기가 힘들어합니다.
수분이 부족하기도 하고 갑자기 내려간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면 시들시들 앓다가 죽어요. 그렇게 뿌리가 다 보이도록 주변을 파놓고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하면 나는 이렇게 자연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주 예쁜 꽃을 보고 사진을 찍고 누가 볼세라 꺾어버리는 행위예요. 그건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년 봄이면 9시 뉴스에 한 번씩 꼭 나옵니다. 어느 산에서 야생화 사진 찍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고요. 봄꽃이 작기 때문에 삼각대가 거의 필요 없기도 합니다. 대신 어떤 사진가는 콩주머니를 만들어서 카메라 밑에 깔기도 합니다. 저는 손수건을 여러 장 들고 다니면서 손수건 위에 카메라를 놓고 찍습니다. 꽃과 렌즈의 눈높이가 맞거나 더 아래에서 렌즈 끝을 올려주면 배경 처리가 더 잘 되겠지요. 청노루기를 보는 날 동광할미꽃도 함께 봅니다. 해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깽깽이 푸른 이름과는 달리 꽃이 너무 예쁩니다. 코스모스 같기도 하고 여린 꽃잎에서 해맑은 소녀의 미소가 그려지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앞다퉈 피어날 봄날을 기다립니다. 바로 내일이겠지요. 봄날엔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서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어집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는 눈길만큼 우리들의 손길도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